되게 다분히 혁신적이고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미술이나 음악 이런 부류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린 그런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.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박나온 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성이나 실험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기성세대와 그리고 신세대 간의 어떤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의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진 어떤 복지가 이 사회적 구조가 모든 인류, 이 모두를 위해서 과연 옳은 길인가. 지배와 피지배 간의 또 관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잠식하기보다는 서로가 계속 서로에게 토스하면서 서로 바운스되고 주고받는 이런 피드백들이 어떤 그루브라는 어떤 리듬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승화되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되도록이면은 흥겹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의 어떤 깊이나 퀄리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판단이나 어떤 관객들의 몫을 남겨놓을 수 있는 창작 지원 사업이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수많은 컨디션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 많은 독립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